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다.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탈렌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 열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이제 몸이 좀 나아집니다. 네. 아, 사람은 아프면 정상 상태가 감사해져요. 그죠? 그건 참 재밌는 체험입니다. 오늘 미사 전에도 잠깐 누워 있었는데, 아, 이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우리가 별탈 없이 지낸다는 것 자체가. 왜 숨 막혀보면 공기의 소중함을 그제야 깨닫고, 그죠? 목말라보면 물이 소중한 줄 알잖아요. 그죠? 자, 오늘 복음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봅시다. 하느님이 돈 벌어오라는 걸까요? 아니겠지요. 하느님은 세상의 주인이신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영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이 탈렌트라고 하는 것, 탈렌트라는 가치 자체는 어마어마한,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뭐 제가 제대로 들은 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노동자의 20년 임금을 모으면 한 탈렌트가 된다. 예. 그래서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의 값을 더 쥐어줍니다. 누굴까요? 바로 저 같은 사제죠. 사제가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들을 불러들이고 하느님께로 이끌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탤런트를 많이 받아서 그 탤런트를 메꾸려면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반면 수도자나 뭐 여러분들이나 뭐 그렇게까지 애를 쓰고 진을 빼서 다른 사람을 영혼의 길로 불러들일 필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허락된 한 탤런트, 뭐죠? 여러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인성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보듬어야 해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죠, 그죠? 예? 성당 나오기는 그냥 나가자 해도 다 내빼보고, 그죠? 예? 젊었을 때 전부 다 교리교사 하던 아들이 지금 다 냉담하고, 예? 큰일이다, 큰일. 왜 연락하면 경을 칠 끼다. 예. 자, 그래서 이 탤런트라는 것은 하느님이 만약에 이걸 세속적인 가치로만 간주를 해서 더 많이 벌어들이는 일을 칭찬을 했더라면 두 탤런트를 받은 이는 욕을 먹어야 됩니다. 따나 다섯 벌어들일 동안 니는 뭐 했노? 이렇게 말하면 그게 세속의 가치니까요. 하지만 하느님은 준 만큼을 기대할 뿐이에요. 하느님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할 만한 수준의 탤런트를 벌어오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몸 좀 낫다고 이제 텐션을 초반부터 너무 올린다. 천천히 갑시다. 네. 자, 우리는 지나치게 세속화되어 있는 내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모종의 의지, 일을 하려는 의욕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내면에 있는 욕구, 의욕, 의지가 한 방향으로만 치중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탄생과 지금까지의 선을 쫙 긋고 가운데 선을 쫙 긋은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졌던 물적 재산에 대한 목록을 수치화해서 표현하라 하면 대충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쫙쫙쫙쫙쫙 나가다가 한번 꼬라박고 또 다시 시작해서 쫙쫙쫙 지금은 요 수준입니다. 왜? 눈에 보이죠? 눈에 보입니다. 내가 뭘 가졌었는지 그 물건의 가치가 얼마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로 너무 쉽게 움직입니다. 어디서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준다 하는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습니다. 자, 헌데 이제 제가 다른 기준을 한번 줘볼 테니까 머릿속으로 지금 한번 대충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성장했으며 얼마나 후퇴했는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잘 안 그려집니다. 왜? 크게 관심을 그렇게까지 가져본 적도 없고 무엇이 영혼 안에서 진보인지 무엇이 영혼 안에서 후퇴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못 볼 것이냐? 못 볼 것이면 보라고 요구하지 않겠죠? 못 볼 것이면 깨어나라, 눈을 떠라,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도록 합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눈에 사실상 드러나는 것이고 보이는 겁니다. 오늘 독서에는 어떤 아내가 신앙적으로 이 종교적 가치 안에서 의미를 갖춘 아내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요약해 드릴게요. 또다시 읽음 그러니까 남편을 지극히 존경하는 아내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 아내입니다.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가난한 이들에게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나누고 돌보는 아내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외모,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라고 간주하면서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아내입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아니요, 세상은 오히려 거꾸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뻐져라. 그게 의미 있는 일이다. 아이고 그 흰머리 희끗희끗한 걸 어디 내놓고 있노? 가 당장 미용실 가 염색해라. 그래야
친구들 사이에 10년은 젊어 보인다 가마.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기분 좋음을. 예. 10년 젊어져 봐야 70 할머니가 60바이 안 되는데 그래도 10년 젊어 보인다는 말 속에서 내 마음은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당신의 영혼은 참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님께 충실하고 다른 사람들, 세속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에 매진합니까? 이런 말에 기쁨을 느끼지는 않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일에서는 우리는 오히려 도망가고 멀어지고 싶은 거죠. 자, 여기까지 대충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진도 나갑니다. 자, 그러면 탤런트를 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앞서 잠깐 넌지시 얘기했죠. 탤런트를 번다는 것, 만약에 이게 돈 버는 이야기였으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고 우리가 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왜? 세상에 돈 벌려고 노력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받은 돈 갖고 이 돈을 불리려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이 탤런트 벌이의 노력은 어떤 것인가? 제가 탤런트가 뭐라고 했죠? 영혼이라고 했죠. 영혼을 벌어야 돼요. 그럼 영혼은 어떻게 벌까요? 돈을 벌다 보면 영혼을 잃습니다. 자, 헷갈리지 맙시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당한 노동을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돈만 알고 돈만 사랑하고 돈만 벌려고 하다가 보면 사람을 잃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잃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머니는 꽉꽉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집도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건물주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훗날 내 생을 뒤집어서 살펴볼 때, 제가 아까 그래프 얘기했죠. 지금의 내 재정상태는 건물주의 상태예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죠. 하지만 나의 지금의 영혼의 상태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오직 나 자신의 편익밖에 모르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바닥의 상태, 아니 바닥 이하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고해서 안에서도 야 이거 오늘 복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듣기나 해주실까?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이미 상당 부분 세속적 가치로 가리워져 있어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 제 얼마 전에 요 앞에 저 성주 시장 갔다 왔는데 그 지금 꼬등어 3만 원짜리를 5천 원에 판답니다. 한번 고액이 딱 드러났다가 미사 마치자마자 쫄까 사올락 할 걸. 근데 뭐 꼬등어 하나 살라고 그까지 가겠나마는 뭐 예를 들어 뭐 금, 저 금은방 하나 있는데 지금 금을 반값에 판다 합니다. 아마 바보인 다음에는 글로 다 갈 겁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ATM 기기에 50달러를 뽑았더니 100달러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줄 섰다 안 갑니까? 거기서 돈 뽑으려고. 만약에 성당에 그런 ATM 기기 하나 있어봐요. 안 오겠습니까? 달려올 거예요. 언제든지 달려갈게. 돈 번다는데 누가 마다하나.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짠짜란 짜란 짜란 짠짠짠. 이래 강론을 하고 나면 딴 강론 내용 다 해자먹고 신부님이 짠짠짠 노래했더라 그것만 기억한다 가겠겠네. 그만큼 우리의 정신은 세속화되어 있고 세속에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깨어있는 거예요. 다만 그 깨어있음을 진짜 가치로 드러높이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차라리 물건을 팔라 하면 잘 팔겠어요. 가끔 가다가 성모울타리에서 어디 제가 특강 가면 자기들도 바깥에 빵 팔렀다고 하고는 신부님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갔다 왔지? 마산인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딱 특강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자가 안 통화. 성모울타리 사장님이 저희 바깥에 지금 점 펴놓고 있습니다. 한 분만 소개해 주이소. 걔 쟤 뭐 했겠어요? 헐 시구 시구 들어간다 절 시구 시구 들어 그런 거 알아가면 잘합니다. 근데 저는 제일 잘하는 게 제일 하고 싶은 게 하느님을 여러분의 영혼 안에 새겨놓고
그 가치를 이해시키고 그 의미를 뒤쫓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위로 향하게 해서 훗날 우리에게 파멸이 다가올 때, 지금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이독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눈을 뜨고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고만 있었어도 예수님이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놓치지 않을 거예요. 헌데 이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주시장에 고등어 싸게 판다 하면 놓치지 않을 깨어있을 영혼들이 하느님의 목소리가 우리 가까이 들려올 때는 잠들어 있단 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신앙으로 쫓아오나 싶던 영혼이 잠깐 눈 돌린 사이에 다시 보면 어느샌가 술도가니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타락의 길로 이끌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약한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우리의 그 약한 의지는 돈벌이를 하는 데는 약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사람 환장을 노릇입니다. 힘은 있는데 없는 게 아니야. 늙었다고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핑계고 변명이죠. 하기 싫은 겁니다. 그 일을. 왜? 그 일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하는 일이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일이고 내가 그렇게 애를 쓴다 한들 성과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 일이라서 그래요. 그러니 아무도 안 하려 그래, 이 일은. 힘이 있다, 그죠? 몸이 나았다는 게 다 느껴진다. 네. 어제 같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가면 말아 볼 긴데 막 진짜 힘이 막 남아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탤런트를 받은 사람이 벌어들여야 하는 다섯 탤런트는 그 다섯 명의 영혼을 얻기 위한 십자가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 재밌는 게 하나 있죠. 한 탤런트를 줬더니 그걸 고스란히 갖고 왔어요. 이건 제가 수도 없이 강론 때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한 탤런트 교받은 거예요. 자기 영혼 하나. 근데 나중에 하느님 앞에 이걸 어떻게 들고 오느냐? 하느님, 보이소? 내맨 키로 이 탤런트를 빤딱빤딱 빛내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보이소? 주일 미사 안 빠졌지요. 교무금 꼬박꼬박 냈지요. 평일 미사까지 갔다 왔지요. 내 성당에서 하는 뭐 어떤 활동도 하고 해가 막 보이소? 내 탤런트 보이소? 내 영혼 요 빤딱빤딱하다 하니까 하느님이 뭐라고 해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네 탤런트를 빛내서 오라는 게 아니었다. 네가 가진 돈으로 뭔가를 투자를 해서 그 돈으로 다른 영혼 하나라도 건져오라는 말이었다. 하다못해 네 아이들의 영혼이라도 빛으로 이끌었어야 하지 않느냐. 너는 네 아이들이 서울대 간다 하면 온갖 돈은 다 지원해주면서 성당 안 간다고 하면 그래 그럴 수 있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손주가 오면 뭐 사줄고 뭐 사줄고 뭐 사줄고 하는데 그 같은 열정과 노력으로 신앙으로 이끌 수는 없었느냐. 그래서 경을 칠 영혼들이 많습니다. 자, 더 웃긴 건 그렇게 그 한 탤런트를 받았던 영혼이 자기가 얻지 얻지 못한 그냥 그저 한 탤런트만 겨우 들고 온 그 한 탤런트를 주인은 누구에게 줍니까? 가뜩이나 다섯 탤런트를 붙들고 그 탤런트를 돌보느라 영혼들을 돌보느라 정신없는 이에게 심지어 그 한 탤런트까지 줘서 일을 불려주는 겁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는 이 말의 내면적인 의미는 순환에 익숙해져가는 사람에게는 그 순환의 여정을 더 늘려준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영혼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영혼의 값을 그에게 허락해서 그가 그들을 이끌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죠. 사실 수많은 성인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죽어서도 편치를 안 해. 왜?
우리 아직도 비오신부님한테 기도한 사람이 있을걸? 마더 데레사 성녀한테 기도한 사람이 있을걸요? 도와달라고, 그죠? 예? 그 성인들은 하늘에서도 이 지상의 영혼들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 허락된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탈란트를 버는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겁니다. 누가 최종 승자일까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수많은 임금들도 그 자리에서 사라졌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의 본질을 눈뜨고 봐야 됩니다. 권력, 명예, 수많은 재물,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안에 내재되어서 놓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상실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다른 영혼들에게 집중해서 그 영혼들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참 반응 없다. 예, 그래요. 뭐 언제까지 가고 있겠노, 그죠? 예, 걱정 마세요. 이런 주임 신부가 좋은 분들은 좋을 때 즐기면 되고, 싫은 사람은 좀 애만 젠디만 이제 또 간이더. 예.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 그죠? 예. 끽해봐야 뭐 3년, 길어야 4년인께. 이제 2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만, 제가 왜 이러는지 정도만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